영원아 씨 무서움을 좀 보려고 계속 리와인드해서 계속 봤어. 봤는데 전혀 무서움이 없어. 이거 진짜 헤비급, 아시아 헤비급 세계 챔피언 주먹 맛이 어떤 건지 나도 한번 맞아보고 싶다고요. 아, 저 하지 네? 전에 왜 그걸 맞고 쓰러지는데 나도 이해가 안 가. 이해 안 가요? 예, 이해 절대 안 가요. 제가 오늘 이해를 시켜드려요. 오늘 아니고 네, 뭐 30초 안에 끝낼 수 있다면서 나. 진짜 30초 안에 끝낼 수 있어요? 어떻게 왜 뭐, 말을 그렇게 해? 보여드릴게요, 맨날. 하면 되잖아. 그때 그래, 그때 봅시다. 아, 오늘 해요, 오늘. 뭐 저뿐만이 아니고 뭐 하승진 씨할 때도 도발하고 한 것 같은데 아, 그럼 무리한 하승진 씨라고 얘기하지 마요. 난 지금 승진이한테 열받아 있어 지금. 에 뭐가 열받을까? 황승이 보니까 아 나도 악마의 편집 당했다고. 무슨 악마의 편집 당했어? 그리고 보니까 스파링을 안 하는 건 맞는 거 보니까요. 참 편집은 짜집게요. 나는 솔로도 마찬가지고 오늘 하루도 마찬가지고. 아니, 내가 여기서, 오늘 왜 아이프로 하자고 하는 소리 알아?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. 대중분들 많이 보고 내가 전화보다 나이 많아.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. 뭐 나이가 중요한 거 나이 따지러 왔어요? 근데 무슨 뭐 조용히 해보세요. 아니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. 얘기할게요 좀. 네? 어 해봐. 아, 반말하지 말고. 왜 형이 동생한테 반말하는데. 아니 뭘 형이 언제 봤다고 형이라고 자꾸. 근데 내가 지금 열심히 배워가지고 아니, 그러면 차라리... 한 달 반을 시간을 달라는데 한 달 반이 그렇게 힘들어? 한 달 반이 그게 많은 시간이야? 아니 제가 그걸 왜 기다려야 되고. 아니 왜 그... 기다려야 돼? 납득이 안 돼? 다시 한 번 더 얘기해. 영철 씨는 저한테 운동을 배우러 왔어요. 차라리 지금 이렇게 도발할 게 아니고 저한테 이제 배우러 와서 좀 배우다가 준비가 됐을 때 야 명희 형만 한 도전해 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. 나랑 같이 싸운 사람한테 내가 왜 배워? 평 일만 하고 했던 사람이 뭐 일을 하고 뭐 특전사 나와서 뭐 운동하고 운동도 안 했던 사람이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도전을 한다? 예의가 아니고 격투에서 무시하는 거예요 이건요. 예? 형님 지금 어디 가십니까? 아 지금 여기가 지금 내가 제보를 듣고 좀 왔는데 여기가 지금 영철이 사는 동네 근처라고 하더라고. 아 그 혹시 그 지금 요, 그 요즘 빌런 그 영철 어, 아 707 영철 잡으러 오신 겁니까? 어 이 새끼 잘못 건든 거지. 내가 지금 한번 물면은 안 놓거든. 야 성격상 여기. 오늘 여기 근처에 있다고 해서 얼굴이나 낯짝이나 한번 보려고 네. 지금 여기 왔어 지금 숨어있지 않겠습니까? 아무래도 진짜 도망가는데 천재니까 네. 뭐 뚱뚱해서 뛰지 못하겠지만 하여튼 숨어있는 데는 잘할 것 같아.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생들한테 지금 전화 통화 나 혼자 이제 잡을게는 좀 그럴 것 같아갖고 지금 우선 얘가 어디 있는지는 몰라. 근처에 있다고 하니까 네 그러면 동생들하고 같이 한번 찾아보자. 어? 저기 있는 것 같습니다. 어 왔네. 어우씨 여기 있었어. 어 오케이. 오 좋았어. 오 좋아. 좋아. 근데 이제 거기에 영철이 707 베이비 영철이라고 아이디가 너한테 댓글을 남겼어요. 저는 이제 내가 내 이야기를 좀 해줄게. 이제 뭐 같은 나이 40대고 뭐 나이를 떠나서 형동생을 한 사이는 우리가 아니잖아. 네가 얼마나 세고 얼마나 강한지. 그 주댕이는 주댕이로 푸는 게 아니라 강함은 원래 남자는 행동으로서 모습으로서 보여주는 게 강한 모습이라고 생각하는데 너는 너무 주댕이만 나불거리고 있어. 좀 제대로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.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도 너는 여자들한테도 밉상이고 남자들한테도 존나 밉상이야. 이게 밉상에다가 관상이 맞기 좋은 상이라는 거지. 그러니까 너는 맞아야 될 상이다 이런 느낌이 내가 들더라고. 그 영철이라는 사람이 우리 파이터를 엄청 무시를 했습니다. 아, 왜냐면 이 바닥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더럽고 버티기 힘든 종목인데 이거를 너무 우습게 봤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네가 말 몇 마디에 유튜브에서 AFC 대표 뒤에 숨어서 정장 입고 멋부리고 말은 떠들고 있지만은 내가 얘기했잖아요. 하기스 대형 패드 기저귀를 입고 주머니 손 넣고 있지만은 벌벌 떨고 있는 모습 네 모습 보니까 아주 기가 차더라고. 너는 존중이라는 거를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아. 존중이 뭐야?
그리고 예의가 뭐야? 너는 지금 나이 지금까지 먹을 동안 허투루 살았던 것 같다. 그리고 예를 들어 특전사에 707이 최정예 부대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, 그리고 707이라는 그 부대를 어느 누구도 까지 않는단 말이야. 그 많은 시간과 세월과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피와 땀과 자기 목숨을 바쳐서 707을 지키고 거기에 대한 역사를 만들었던 곳인데, 너의 주댕이 한마디로 세상 밖에 사람들한테 뱉으면서 그 치웅씨라는 이름이 먹칠이 되고 있는 거야. 이제 끝으로 제가 영철한테 좀 얘기 좀 하겠습니다. 영철아, 남자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야. 명분이 중요한 거지. 명분은 네가 만들었어. 그 명분에 대해서 대가를 네가 꼭 치렀으면 좋겠다. 여기 같이 저희 블랙 컴뱃에 같이 촬영했던 동생들인데, 여기 근처에서 우리가 또 촬영하고 있었거든요. 때마침 잠깐 간단한 소개 좀 할게요. 블랙 컴뱃에 출전한 강원도 아수라입니다. 오케이. 이번에 블랙 컴뱃에 참가하게 된 청주에서 온 SCP-096 문병일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블랙 컴뱃에 참가한 김관장입니다. 대구에서 왔습니다. 안녕하십니까. 저는 북한이 보이는 파주에서 온 영타이거 이용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블랙 컴뱃 헌터 대전 세비스 코드 박종헌입니다. 안녕하십니까. 서울에서 온 레드카우 이성원입니다. 아니, 얼굴이 여기서 많이 돈 넣은 친구인데? 아, 조사하고 있어. 그래가지고 조심히 잡아야 되니까 질문하겠습니다. 그래도 뭐 좀 어디서 인터넷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, 유튜브에서. 시공실은 정보가 빨라서 좀 금방 들킵니다. 오케이. 주변에 영철이 있다 하니까 저희가 한번 영철이 낯짝이라도 한번 보려고 한번 여기 주변을 순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자! Making beans, boy. 새끼 어디 갔어? 아이씨, 어디 나 이 새끼들. 어? 어때? 여기서 머리카락 하나도 안 보입니다. 안 보여? 네, 사라졌어. 아까 저쪽에서 뭐 편의점 쪽에서 지나간다고 아까 누가 그랬던 것 같은데? 제가 안 보이더라고요. 안 보여? 네. 못 봤어? 김관장? 좀 한 30분만 더 찾아보자. 오케이? 안 그러면 네. 그 딴 데 그 한 명 또 얘기한 사람 있으니까 그쪽에서 또 찾아보자고. 예. 예. 아, 이 뚱뚱한 새끼 어디 있는 거야? 이 영철이 개새끼고. 아씨. 왔어? 영철인 줄 알았는데 뚱뚱하지 않습니다. 뚱뚱하지 않아? 네. 살이 빠졌어? 아니, 그냥 뚱뚱하지 않았습니다. 아, 그래? 영철이 아닌 것 같아. 영철이 아니야? 한번 찾아보자고. 어디 있네. 왔네. 군복 입고 가길래 예, 영철인 줄 알았는데 상근입니다. 상근이야? 예. 군복 입어서 쫓아간 거지. 예, 707 그 밀리터리. 예. 영철인 줄 알았는데 상근이었습니다. 아, 그래? 어디 있지? 저희 김밥 천국에서 몇 모습이 그 라면 먹고 있길래 비슷하길래 갔는데 아니더라고요. 영철이 아니야? 네, 아니더라고요. 먹는 모습은 비슷했어? 네, 그냥 이렇게 막 먹는데 아니더라고요. 처음 먹는 모습 비슷했다? 네. 자, 오늘 동생들하고 같이 지금 오늘 영철이 한번 얼굴이라도 낯짝이라 보려고 한번 꼭 찾아보도록 할게요. 오케이? 예. 자, 영철이 오늘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기 타자. 차 타.